다큐멘터리 이경규 보고서. 야, 여기 반짝이 있네요. 크게 하나가. 오늘 저녁에도 이 멧돼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야, 행성이잖아요. 가장 멧돼지가 잘 움직이는 시간은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 자, 제가 지금 이제 저기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옥수수 밭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멧돼지 헤엄을 또 잘 친다고 그러대요? 돼지가 원래 헤엄을 잘 친다. 전 세계적으로 섬이 있는데 돼지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주도 우리 똥돼지요. 이 또 콧구멍이 잠수하기 좋아요. 호흡하기 좋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 하나는 프랑스에 가면 돼지가 있는데 이 냄새로 나무 뿌리 속에 있는 버섯을 캐는데요. 그 버섯이야말로 최고의 버섯이래요. 무슨 버섯인데요? 네? 무슨 버섯? 아, 이름은 내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프랑스에 있는 좀 지난번에도 프랑스에서 뭐 달팽이 요리요? 프랑스 요리 중에서 가장 그 최고급 요리가 달팽이 요리야. 그 중에서도 집 없는 달팽이 요리가 최고로 비싸답니다. 왜 그렇죠? 예? 아, 그건 제가 잘 모르죠. 참. 우리 담당 PD께서 자료 찾아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여기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버섯인지. 자막 쭉쭉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한테 너무 몰아치지 마세요. 아이고, 버섯 이름 몰았다가. 자, 지금 말이죠. 이곳 옥수수 밭에는 멧돼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용호 씨가 일주일 전부터 강원도 산을 다 다니면서 야생 멧돼지 촬영을 성공을 했어요. 야생 멧돼지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요 과정. 산에서 말이죠. 이 야음이하고 새끼가 막 내려오는데요. 옥수수 밭에 야 5시 정도가 됐거든요. 네네.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옥수수 밭으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저기 새끼들이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빠르면 4개월 이후에는 보호색을 태워야 되는 거죠. 이거 냇가를 건너가고 있어요, 멧돼지가. 저것도 뭡니까? 새끼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보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는 길로 보내니까. 그렇죠. 자, 시간이 말이죠. 9시가 넘었습니다. 9시 정도면 그 멧돼지가 나타날 수 있는 피크 타임 아니겠습니까? 서서히 움직일 시간입니다. 서서히. 그러나 이제 안 나타나면 나타난 날이 있고 안 나타난 날이 있는데 오늘이 안 나타난 날이군요.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 이 야생동물은 인간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좀 무슨 이렇게 징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인간과 돼지가 함께한 지 6,500년. 시대에 따라 때로는 재물과 행운의 상징으로, 때로는 탐욕과 게으름의 화신으로 양면성을 보여준 돼지. 과연 돼지의 두 얼굴은 무엇일까? 한자의 저신부와 영어의 피그, 우리나라의 돼지 같은이라는 표현은 동서에 모두 욕심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돼지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동물로 취급되는데, 기독교의 성서에서는 모든 추악함의 상징이고, 회교와 유대교에서는 불결한 동물의 대명사이다. 그리고 각종 속담과 이석과에서부터 삼국지의 저팔계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엄마 아빠까지, 돼지는 욕심 많고 게으르고 은둔한 동물로 묘사되는데, 돼지의 탐욕과 인간의 권력 지향성이 동일시되어 파시즘의 부정적인 면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돼지의 또 다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 신전에서는 존경의 대상, 한국 신화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인 동시에 재물과 복을 안겨다주는 행운의 동물이기도 한 돼지는 꿈에서도 권력을 상징하는 용궁과 더불어 부를 상징하는 최고의 꿈으로 대접받는다. 그것은 돼지의 한자음 돈과 돈, 즉 머니가 동음이어이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돼지를 붙잡아 매드는 꿈은 호흡이 맞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고, 똥통에 빠진 돼지를 막대기로 건지면 운수대통이며, 남의 집 돼지를 자기 집으로 끌고 오면 지금까지의 불행이 씻은 듯 사라지고, 돼지를 실어다가 우리에 몰아넣으면 부자가 될 자식을 낳는 태몽이라니, 돼지 꿈은 행운의 상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동양에서 돼지를 가리키는 한자는 세 가지. 야생 상태인 저, 길들여지는 상태인 시, 그리고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인 돈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시는 돼지가 집에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집가짜에도 쓰이는데, 이는 인간의 집에 침입하는 뱀 등을 쫓기 위해 그 천적을 집안에 키웠던 선조들의 모습을 돼지와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한다. 또한 돼지의 영리함은 최근 영화 주인공으로도 캐스팅될 만큼 유명한데,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트 동물계의 충직한 돼지 이야기는 영화 속의 모습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뛰어난 환경 적응력과 함께 인간의 극단적 양면까지 상징하는 돼지. 과연 21세기 인간과 돼지의 새로운 관계는
무엇일까? 아,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 여기는 종돈들을 네네. 길러내는 곳입니다. 아, 종돈을 길러요? 네, 능력이 우선 종돈들은 네네. 따져서 특별하게 이제 검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와, 아... 엘리트 돼지들. 그렇죠. 엘리트 사관학교다 그럴까요? 혈통이 등록된 우수한 돼지들이 모이는 종돈장. 이곳에서는 30kg의 새끼 돼지들이 90kg까지 사육되는 동안 종돈으로서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해서 여기서 이제 뭐 IQ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몸매라든지 네. 네?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해서 검증이 되면 남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쓸쓸히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나머지들은 나머지 이제 이렇게 원래 살던 대로 원래 살던 대로 가다가 좀 더 살다가 조용하겠죠. 검증소에 들어온 돼지들은 능력이 우수한 돼지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경매를 통해서 팔려나가게 됩니다. 경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돼지들은 20, 30만 원 정도에 좀 팔리는데 네, 성적이 우수한 종돈들은 그거의 한 10배 정도. 100만 원. 예, 작년에 최고 가격은 한 1000만 원대. 한 마리에. 예, 그렇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잘 키우면 와. 나 정도의 어떤 그 몸매라든지 내 몸에 한 1000만 원 정도. 심하게 고기를 돌리는데요?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저는 경매하는 거 너무 보고 싶었어요. 3만원, 3만원, 2만원, 2만원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렇게 안 내보내죠? 아, 이렇게 안 해요? 가려요. 가리죠. 말도 안 하고. 3만원, 3만원, 2만원, 2만원. 말하면 안 되지. 아, 말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만 해요, 그냥? 손으로만. 네. 그 가격을 가려야지 남하고 경쟁이 되죠. 경매는 3만원, 3만원. 뭐야, 저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뭡니까? 혼자십니까? 운반되는 차량들. 네네. 긴 것들이 지나가면. 아, 이게. 야, 이게 자동차가 그런다 이러면은 자동차 전체를 다 이렇게 세척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소에서는 제일 위험한 문제가 질병에 감염입니다. 한번 질병에 감염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합니까? 물론 저희가 지금 일로 지나가야 돼요? 아, 사람이 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예. 한번 저 시범적으로 사람도 한번 소독 한번 들어가죠. 여기 뭐 내가 봤을 때 예. 소독하지 않으면 안 돼서 안 돼 몇 명이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있어요. 1차적으로 제가 한번 소독을 한번 하죠. 예, 하시죠. 같이 들어가시죠. 아, 저, 예, 아니, 인체 뭐 영향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전혀 이상 없습니다.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뛰어가면 소독이 안 되죠. 가만히 서 있어요. 조민아 씨는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소독 좀 해야 돼. 인생 자체가 이제 다 씻고 새 출발해야지. 네. 깨끗이 소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나도 한번 깨끗하게 오늘 소독 한번 달랍니다. 아, 그동안 먼저 여름철에 왜 모기가 달라드는지 나한테만 달라들어. 이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군요. 문제가 있어. 들어가면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하고 나면 뭐 사람 새로워지겠죠. 네. 정신도 좀 돌아오고. 그럼 저기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 소독하러 돼지처럼 이곳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가. 예, 가시죠. 전 스태프들도 말이죠. 지금 이제 우주복을 다 갈아입고.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을 검증하게 되는데 사료 요구 유리 같은 거. 사료 1kg 찌기 위해서 사료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아. 그러니까 여기 성적으로는 아마 최고 성적이 1kg 찌기 위해서 사료를 한 2.2kg 정도. 일반 돼지들은 한 3kg를 먹어야 되거든요. 네네. 대단히 우수한 성적이죠. 아, 사람도 그 체질 따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여성분은 밥 한 공기 먹었는데도 살이 찌고. 어떤 밥 먹고 햄버거 하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네. 있어요. 네. 아, 이런 거를 또 구분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 지표가 됩니다. 야, 아, 그럼 저도 돼지를 치면 우수한 돼지네요. 아이, 한 번에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아니죠. 살이 쪄야 된다니까요. 아무래도 30% 아래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도둑입니다. 도둑입니다. 여기는 도대. 여기는 먹자마자 두 배로 살이 쪄진다니까. 네, 아, 500g의 밥을 먹으면 네. 1kg의 살이 쪄져야지. 아, 저는 종돈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이네요. 그렇죠. 살이 안 찌잖아요. 아니, 종돈이라는 것은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날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비 대도 안 되고 허약 대도 안 되고. 네네. 그래야 생선이 높고 새끼도 많이 나오고 잘 기르고. 고마워. 오이. 나는 우사단 말이야. 우사단 말이야. 소득이 잘못됐구만. 종돈 입장해 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돼지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이네요. 이 돼지도 어떻습니까? 저기 신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와보렴. 얘들아,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얼굴이 좀 보이죠? 원래 드륵이 주름이 있나요? 예, 네. 드륵은 얼굴에 주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제. 오. 야, 얼굴을 보여줘라. 야, 심사위원 계신데 이거 오줌을 누르면 어떡하냐? 이거 오줌을 누르면 어때요? 보인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다리도 아주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아하죠? 아, 거품을 내는 거는 네. 그 돼지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기 음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품을 냅니다. 암돼지 앞에 간다거나 아니면 숫돼지끼리 싸울 때라든가 이럴 때는 거품을 많이 내게 되죠. 거기서 이제 강력한 페로몬이 분비가 돼서 상대를 압도하거나 이런 데 쓰는 분비가 됩니다. 이 친구 얼굴은 어떻습니까? 외모. 네, 외모가 얼굴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잠깐만, 형, 외모 한번 볼까요? 도도야. 도도야. 오, 이 틀리군요. 저하고 다른 솜씨가. 아, 이게 친하군요. 네, 이게 실수하네. 나한테는 그게 도움을 안 되네. 천천히 하나 긁어주게 되면은. 아, 아니, 우리가 30년 3kg의 사료를 1kg의 고기로 바꾸는 돼지의 놀라운 생산성. 이제 인간 우수한 돼지의 정제를 이용한 인공수정을 통해 원하는 맛과 용도에 맞는 새로운 돼지가 태어나고 있다. 우수한 돼지를 유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인공수정.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축산 선진국은 이미 90%, 우리나라도 현재 70% 이상의 축산 농가가 인공수정을 통한 번식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전적으로 훌륭한 돼지란 어떤 돼지일까? 돼지는 한 번에 약 200에서 500ml의 정자를 생산하는데 그 속에는 약 1,000억 마리의 정자가 들어있다. 1인분의 돼지고기를 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번 채집된 정자들로 파생되는 고기값은 약 3억 7,500만 원에 이른다. 또 일반 돼지는 15마리의 암돼지로부터 700마리의 새끼를 생산하고 인공수정용 종돈이 만나는 암돼지는 200에서 300대 이르며 전성기를 2년으로 보았을 때 평생 12,000마리의 새끼를 생산하는 셈이다. 여기 있는 수태지들은 그야말로 돼지계의 어떤 귀족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있는 방에서 생활을 하고. 와, 에어컨 있고. 돼지가요? 때에 따라서 지금 보약도 좀. 보약도 먹여주고. 대단히 좋은 공장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이곳에는 그럼 수태지만 있나요? 아니면 암돼지도 있어요? 아, 여기는 수태지 전용 공간입니다. 아, 여기는 말이죠. 암돼지 금지 구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물과 사람 모두 통제라서 여자가 저 하나밖에 없나요? 딱 정민에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 인상에서 어떻게 들어갔지? 자, 저희는 말이죠. 어떤 그 소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질병을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렇게 했습니다. 열근조. 그렇죠. 우리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피해를 먹었습니다. 즐거운 표시죠?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너무 좋대. 지금 기분 좋은 모양이에요. 목장에서 돼지가 1년에 10마리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20배 이상. 20배 이상. 그게 많은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또 있어요. 경제적이고 안정된 그 혈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굉장히 위생적인 거예요. 건강한 질병 없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항상 우리 돼지한테 감사를 하고 먹어야 돼요. 네? 이런 돼지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큐멘터리 이경규 보고서. 돼지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돼지의 여러 생태적 비밀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는 돼지가 없었다면 인류는 식량난과 전쟁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돼지는 종전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공수정을 통해 우리의 대표적인 식량창고로서 지금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